진짜 자기 슈퍼스타라고 빵 놀고 다니지 않고 정말 좋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 고민들을 해결을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 길을 저 스님 하나가 닫아버린 거예요. 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오랜만에 또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제 채널에 아미분들도 많고 하신데 제가 방탄 이야기를 최근에 좀안 했죠. 이번에 들려온 방탄소년단 소식은 좀 어이가 없는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종교적인 문제라서 이걸 좀 다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그냥 과감하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RM이 스님에게 뒤통수를 맞았다. 그것 때문에 RM이 당황해서 인스타에까지 그걸 올리면서 본인의 아쉬움을 표현했다라는 게 이제 오늘의 이야기인데, 이야기를 자세하게 한번 들려드리자면 이제 화엄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절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템플스테이로도 유명한 절 중에 하나고, 인터넷만 들어가서 화엄사 쳐보시면 이렇게 나에게 주는 선물 하면서 템플스테이도 예약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BBS 뉴스 불교 방송이죠. 거기에 와, 방탄 RM이 화엄사에서 불교 체험을 했대요 하면서 기사가 나온 거죠. 뭐이 정도야 우리 짜장면 집에 방탄이 먹고 갔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 할수 있겠습니다. 저도 이제 방송국에 다녀올 일이 많다 보니까 상암동에 자주 출연을 하는데, 상암동 식당가에 가보시면 연예인들 사인 없는 식당이 없죠. 뭐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화엄사 주지 스님인 덕문 스님과 RM이 차담을 했고 적극적인 보시를 당부했다. 차담이란 차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는 걸 이야기를 하고요. 보시라는 건 불교에서 마음을 비우는, 욕심을 없애고 마음을 차분하게 하는 그런 수행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기사가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RM이 주지 스님과 했던 대화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된 거예요. 덕문 스님은 RM에게 군면제를 받지 못한 게 서운한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서 RM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싶다. 그래야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이라면서 어른이 되는 시간으로 생각하겠다고 답했다. 뭐 이런 식의 대화들이 다 공개가 된 거죠. RM이 이제 진도 군대를 가고 멤버들도 하나둘씩 군대를 준비해야 되니까 리더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고, 뭐 그걸 어디다가 말할 곳이 없어가지고 절에 가서 스님께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속세를 떠나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 면 소문날 일도 없고 참선에도 도움이 되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것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대화가 유출이 되어버린 거예요. 스님이 얘기하신 거라는 소리죠. 종교계에서 원래 이런 대화는 절대 누설되면 안 됩니다. 그건 불문율이고요. 종교 불문하고 모든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명감 같은 거예요. 심지어 천주교에서는 신자가 고해성사한 걸 신부가 누설했을 시 파면을 시킵니다. 신부 자격을 없애버려요. 신부가 되는 게 그냥 나 하고 싶어요 하면서 공부하면 되는 게 아니라 뭐 10년가량 공부하고 학사를 따고 뭐 수행을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나오는 건데, 신자가 했던 고백을 누설하면 얄짤없이 바로 모가지라고 합니다. 뭐이 정도로 이렇게 1대1 대화 누설은 종교계에서 심각한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더 심각한 건, 이 차담 내용이 유출된 건 기자가 덕문 스님에게 물어서 덕문 스님이 기자의 언변에 낚여서 유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그 대화를 나눴던 덕문 스님이 직접 자기 절 홍보를 위해서 기사를 쓰신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알아보니까, 그 고민을 들어줬던 화엄사의 주지 스님이 알고 보니까 그 기사가 났던 BBS 불교 방송의 이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직접 고민이 있어서 절까지 찾아와서 차담을 나눈 슈퍼스타의 대화 중에 기사화시키면 뭔가 사람들이 많이 볼것 같은 그런 내용들, 방탄소년단 군대 이야기 같은 거죠. 그런 예민한 부분들을 골라서 자기가 기사화를 시킨 거예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방탄 RM이 이 화엄사에 찾아갔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뭐냐면 굿월드 자선은행이라는 어린이 구호단체 NGO가 있습니다. 여기 대표가 화엄사 주지스님인 덕문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방탄소년단은 매해 이 굿월드 자선은행에다가 어린이들을 위해서 방탄소년단의 이름으로 500개의 가방을 기증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늘 기부를 하던 곳의 대표 스님이니까 그래서 조금 더 편안한 마음으로 찾아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믿고 간 거죠. 이런 좋은 자선 사업도 하고 있고 우리 방탄이 매년 거기에 도움을 주고 있으니까 내 힘든 이야기, 고민을 좀 이야기해도 되지 않을까 하면서 분명히 간걸 거예요. 그런데 이걸 덥석 기사화 시켜버린 거죠. 자,
이 기부 행위가 밝혀진 것도 덕문 스님이 이야기를 직접 해서입니다. 원래는 구월드 자선은행에 가방을 매년 기증하고 있었다. 이런 거 다 비밀로 하고 진짜 좋은 마음으로 기부를 하고 있었던 거래요. 방탄소년단이 기부를 할 때 뭐 얼마 기부했다, 뭘 기부했다 이런 거 안 밝히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기부를 해온 거거든요. 그게 밝혀지면 괜히 또 기사화되고 뭐 또 보여주기식 기부했네 이런 말 하는, 돈 만 원도 기부 안 하면서 스타들이 억 단위로 기부하면 보여주기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뒤틀린 사회적 폐기물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까지 몰래 기부해온 것들도 이 스님이 기사에서 다 밝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래 기부해오던 거, 방탄소년단의 리더로서의 고민 뭐 이런 것들을 자기 절 홍보하려고 종교인의 불문율을 버리고 그냥 RM에게 허락도 받지 않고 뉴스 기사로 다 써제껴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RM은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인스타 스토리를 통해서 좋은 시간 너무 감사했지만 기사까지 내실 줄은 몰랐다 하면서 아쉬움을 표하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월드스타 인스타에 저런 기사가 올라오지 않죠. 정말로 서운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본인이 숨기고 싶었던 걸 싹 종교인이라는 사람이 까발려버렸으니까요. 참담한 심정이겠죠. 그러면서 인스타로 다음번에는 조용하게 다른 절로 다녀오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뿅. 연예인들이 말이죠. 참 말 못할 고민들이 많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람들도 말 못할 고민들이 있죠. 사실 엔터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밀 유지를 한다고 해도 뭐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으면 친한 엔터계 사람들 만나서 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좀 속도 풀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연예인들, 특히나 이제 특급 스타들 같은 경우들 말이죠. 진짜 말할 곳이 없다고 합니다. 직원한테 말할 거예요? 하이브 직원한테 나 힘들다고 말할까요? 음식 주는 것도 못 먹는 음식 막 골라와가지고 자기 친구 가게 샌드위치 홍보하려고 막 몰래 사오는 그런 사람들한테 내 고민을 토로할 순 없잖아요. 그렇다고 연예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일반인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보통 찾아가는 곳들이 있는데 종교인을 찾거나 화류계를 찾거나 둘 중 하나가 돼버립니다. 화류계 같은 경우는 언제나 비밀 유지가 되죠. 돈 있는 사람들이 룸 같은 곳에서 서로 프라이빗한 대화를 나누는 곳이고, 거기 나오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도 사실 화류계 밖으로 소문이 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 화류계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 이번에 연예인 누구 만났는데 걔가 이런 이야기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게 그냥 자기들 화류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보통은 다 화류계인 거 밖에서는 숨기고 살기 때문에 일할 때 들었던 이야기를 밖에 가서 이야기를 잘 안 하게 되죠. 화류계 내부적으로 소문이 나더라도 사람들은 화류계 찌라시를 믿어? 이렇게 하면서 넘어가게 되니까 뭔가 고민이나 프라이빗한 이야기를 화류계에 가서 하다가 거기 빠져버리는 연예인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예요. RM처럼 이렇게 종교적으로 풀어내는 사람들은 참 좋게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해나가고 있는 거고 말이죠. 뭐 이런 점에서 정말 RM은 절에 가서 스님과 차를 마시면서 고민을 토로하고 템플스테이를 하면서 참선을 하고 이렇게 본인의 힘든 상황을 타개해 나가는 게 정말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조금 더 화가 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이딴 식으로 종교인의 불문율을 버리고 자기 절 사업을 위해서 스타를 저런 식으로 소비를 해버린다면 이제 누가 종교인에게 자기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어떤 연예인이 종교인들을 믿고 이야기를 하려고 할까요? 이렇게 사례가 남아버리면 이제 막 연예인이 되는 친구들이 고민이 있을 때 주변에서 절에 한번 가서 쉬고 오는 거 어때? 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야, RM 사태봐, 난 종교는 못 믿겠어, 이런 식으로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아요? 화류계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저 스님은 그냥 자기 절 홍보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고 던진 거겠지만 고민 해결, 대나무 숲을 할 수 있는 길이 정말 제한되어 있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 길 하나를 닫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진짜 자기 슈퍼스타라고 막 놀고 다니지 않고 정말 좋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여러 고민들을 해결을 해오고 있었던 건데 그 길을 저 스님 하나가 닫아버린 거예요. 덕문 스님께서 RM 에게 해준 말은 이거였다고 합니다. BTS가 세계인들에게 사랑을 받은 만큼 적극적으로 보시를 하고 음악과 명상을 하여 자비와 사랑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다. 어느 순간 떴다가 사라지는 존재가 되지 말고 진정한 음악가가 되기를 바란다 라고 말이죠. RM은 진정한 음악가의 길을 걷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스님은 진정한 종교인의 행위를 보여주셨나요? 남에게 진정한 음악가가 되라고 조언을 해주기 전에 본인이 진정한 불도를 걷고 있는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